안녕하세요. 소담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양잎 동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양잎 동초를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양잎 동초는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꼭 정말 새우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그런 새우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꽃인데요. 아무튼 꽃이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릴 텐데, 이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크는 회양잎 동초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목질화가 얼마든지 될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식물입니다. 보면 오래오래 키우다 보면 요걸 또 외목대로 키워서 모양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아무튼 굉장히 매력 있는 요 회양잎 동초입니다. 요거는 그 로즈마리 허브나무 보면 로즈마리 보면 그렇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초식 같지만 나중에 키우다 보면 나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되잖아요. 요 회양잎 동초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키운 나무를 봤는데, 이렇게 외목대로 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을 봤거든요. 제가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노지 월동은 안 돼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월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겨울 아이들 치고는 조심해야 될 게, 여름에 물을 아주 조심히 해야 돼요. 물을 가습하면 겨울 아이들은 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있는 해가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워야 꽃을 볼수 있는 회양잎 동초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올해는 제가 식물등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요거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예쁘른에서 이렇게 한 포트에 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요게 상당히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쁘른에는 아주 저렴하게 착한 가격에 지금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 가져온 지좀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회양잎 동초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요 화분 요게 지금 토동이네 사장님이 저에게 캐시미어 담겨져 있던 화분이었는데요. 요거 요렇게 여기다 키워 놓으면 지금은 큰 듯하지만 요게 이렇게 크면서 또 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분 키워놓은 걸 보니까 요렇게 덩쿨처럼 이렇게 늘어져서 키웠는데 꽃이 또 피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좀큰 듯하지만 여기다 한번 심어보고 싶어서 요 분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흙은 요게 여름에 또 가습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토동이네 흙을 거의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녹소토를 조금 놔주고, 그 다음에 계피가루. 토동이네에서도 계피가루가 항상 첨가가 되는데 저는 좀더 추가를 했어요. 좀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계란 껍질이 있어서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 마름이 좋아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아이는 물 너무 가습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물을 또 말리면 또안 돼요. 물 말리지 말고 아주 적정하게 여기 위에 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충분히 아주 그냥 물이 흠뻑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뽑아 볼게요. 요분 지금 여기 하산석 재활용 이렇게 깔아 줬습니다. 배수 잘 되라고 이렇게 깔아 줬고요. 배수층 이렇게 해줬고요. 지금 한번 뽑아 볼게요. 지금 아마 여기에는 상토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그러네요. 완전히 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상토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그냥 다 털을게요. 지금 꽃이 이렇게 쭉 맺혀 있는데, 요 아이 이렇게 뽑아서 좀 털어주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요 상토로 인해서 이 뿌리가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베란다 여기서 키울 거니까,
너무 또 가습에 약하다고 하니까 좀 털어주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상토가 떡이 됐어요. 떡. 얘가 마르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조금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그냥은 안 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유튜버님 이거 심는 걸 봤더니 이걸 씻어서 뿌리를 완전히 씻어서 심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 흙이 아니 흙 꽃이 이렇게 하나씩 피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더 이제 꽃을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심어주면 지금 한번 뿌리 상태를 볼게요. 지금 시원할 때 이렇게 심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다 털어내고 한번 심어 볼게요. 지금 요거를 그냥은 안 털리니까 요거를 물에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준비를 할게요. 좀 털어지긴 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털어졌고요. 여기를 지금 핀셋으로 조금 더 제가 뿌리를 한번 뿌리가 지금 되게 잘 내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진짜 잘 내렸죠? 지금 상토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라서 이렇게 틈틈이 좀 이렇게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서늘하니까 시원할 때 심는 거라서 지금 꽃이 피어 있어서 조금 몸살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렇게 해서 물을 진짜 물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심고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물을 잊어버리지 말고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길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내려놓고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하나 피었으니까 얘가 여기가 앞. 잘 섞인 흙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만 심는 거니까 가운데다가 잘 해야 되니까. 소등이나 흙에다가 녹색 또 아마 그거 용토를 좀 섞었어요. 조금 아마 용토를 조금 섞기는 했어도 이게 소등이나 흙이 있으니까 흙으로 했으니까 이거 배수는 아마 잘될 거예요. 물 빠지면 아무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토동이네 흙 거의 했고요. 용토 조금 섞고 또 그거 뭐지? 녹소토. 네, 녹소토 조금 섞고 그래서 계피가루 또 계란 껍데기 말려놓은 거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게 지금 밤이라서 제가 여기 할 수는 없고 아주 흙도 딱 맞게 제가 잘 그거 했네요. 위에다가 또 마감토. 이제 물 주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 펄라이트도 있고 가벼운 흙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용토 흙이 또 둥둥 떠다니면 보기 흉하잖아요. 아,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여기다가 이제 마감토. 붉은 마감토가 완전히 붉은 게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붉은 게 있으면 좋은데, 붉은 게 없고, 이거 중립. 중립으로 이렇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물 주면 조금 또 내려가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물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제 물을 한번 듬뿍 줘봐야죠. 물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물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심고 물 줄 때 이제 처음 심은 거라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흠뻑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이 지금 잘 내려오고 있어요. 무거워서 한번 들어볼까요? 들고서 한번 해볼게요. 물 내려오는 거 보시나요? 물 배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물이 쭈쭈쭈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게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